자, 2017년 6월 25일입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이 터진 날이죠.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바뀐 날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동영상 녹음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돈을 버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거론을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는 파인 DNC라고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두 달 만에, 약 두 달 만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1025%, 945%, 이것을 제가 항상 첫 화면에다가 띄우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추천한 종목을 이렇게 1000% 수익까지 홀딩을 하는 카페는 여러분들도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카페가 유일하다. 대한민국에서 추천하는 종목마다 400%, 500%, 많게는 4000%. 여기 보면 한양 하이타워, 뉴프라이드, SPC삼립, 2200%, 1200%, 1000%.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강력 홀딩하는 이런 카페는 저희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너무 카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가끔마다 저한테 쪽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다. 우리 카페의 회원들도 다 사기꾼이다. 이런 한때는 이런 쪽지가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요새는 좀 뜸하지요. 상한가가 30%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전에 15%였었을 땐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요. 많은 날에 10개씩 상한가가 터지고, 그날 상한가가 15개 종목이 터졌는데 15 종목이 전부 다 상한가에 당첨이 되는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카페에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과거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아마 여기 카테고리에 있을 것 같은데 한 1년 전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쯤 될 것 같네요. 이때쯤 이렇게 보시면 하루의 상한가가 베리타스 상한가, 이게 19일 날이잖아요. SNG 그룹 상한가, 베리타스 상한가, 이게 전부 다 19일이니까 CNX, CXC 종합캐피탈, AD칩스, 일경산업개발, 한일사료, 베리타스, SNG. 5월 19일 날 상한가가 6개 종목이 터졌죠. 자, 11월 18일 날 볼까요? 자, 이날 11월 18일입니다. 18일 날, 이날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6개 터졌네요. 코아로직,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18일이니까. 이 몇 개입니까? 7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네요. 8개. 자, 여기도 뭐 11일 날 이렇게 보면 상한가 4개. 이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수익률입니다. 이날 11월 5일 날도 뭐 한 5개. 자, 여기에다가 한번 상한가 올인 당첨 이렇게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3월 16일, 요거는 2017년도네요. 3월 16일 상한가
요새는 뭐 30%로 확대되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하루에 많아봐야 두 개입니다. 자, 이날 이렇게 한번 올인당첨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월 2014년도 1월 29일 상한가가 이날 11개 터졌는데 11개가 다 올인당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15개죠. 상한가가 15개인데 저희 카페가 올인 당첨이 됐습니다. 해서 여기 수익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에 저희 카페에 저한테 쪽지가 옵니다. 여기 보면 카페 가입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과 제가 하도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첨부를 합니다. 해서 이게 매일 상한가가 터지니까 매일 상한가가 터지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와서 보시고요. 자, 최근에 제가 올린 글들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인디앤씨 올해 이게 1000%가 터진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다면 A라는 종목은 최하 500%는 먹을 것이고 B라는 추천주가 있다면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C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은 1500%는 무조건 먹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1000%가 오를 때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게 거꾸로 얘기합시다. 자, 500% 올랐다가 주가가 조종을 오면 250%에서 300%가 빠집니다. 500%가 오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억까지 수익금이 났는데 이게 3억이 빠져버리면은요. 500% 오르면 보통 250%는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 빠지는데 그거 참고 기다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절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개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0%가 올라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내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된다면 어느 누구가 그거를 상한가 한번 친다고 팔아먹고 2, 30%몇 프로 먹고 팔아먹고 5%에 팔아먹겠습니까? 절대 팔아먹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99%는 다 팔아먹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때 당시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회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왜? 처음에는 1000% 먹겠습니다. 500% 먹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굳건하게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500%는커녕 100%도 못 먹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다. 80%가 100%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500%의 수익을 내고 700%의 수익을 내고 현재도 500%, 400%, 300%의 수익을 내는 카페 회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믿기 시작을 했고 지나온 과거 5년 동안의 자료를 다 훑어본 겁니다. 그리고서 제 카페 회원이 되신 분들이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저를 만나서 지금 대박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필히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불문율이 있다. 바닥을 찍은 종목은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상승 1파 조종, 상승 2파 조종, 상승 3파 조종, 그리고 상승 4파 때 꼭지 목표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이 파인디에이션은요, 초급등을 해가지고 이건 뭐 초대박 터진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두세 달 내에 1000% 수익을 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카페, 지금 제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나중에라도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저희 카페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017년도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목이 500탄인가? 자, 또 하나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에서 120개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5년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근거 자료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저희 카페의 제 추천주의 근거 자료입니다. 이 근거 자료가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자료를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는데, 자, 주식 투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전업 투자를 원합니다. 매일 매수해서 매일 매도를 해가지고 달콤한 수익률에 빠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로망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업 투자는요, 손실을 감수하고, 즉 매수를 해놓고 주식이 빠지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손절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위험 투자법입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도 10번 진입하면 8번은 먹어도 항상 두세 번은 손실을 보게 돼 있다. 그러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추천주 받고 문자 메시지 받고 사기꾼 카페들한테 속아서 급등주에 올라타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어쩌다가 한두 번은 먹겠죠. 그 달콤한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기꾼들하고 사기꾼들 카페에 속아서 전재산을 다 말아먹는 깡통을 차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자,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한테 전업투자를 배우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아래 수익률은 100만원으로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식을 배우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자, 왜 배울 게 없는가?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주식의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주식의 꼭지는 신도 모른다. 그래서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바닥은 발바닥에서 사고 주식 꼭지는 머리카락에서 팔아라.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하는 말입니다. 꼭지 목표가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의 수익을 난 종목을 제가 50원 두 개 호가 차이로 50원 차이로도 잡아냈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자료를 보시면서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매일 초단타 치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100만 원 갖고 10억 벌자, 하루에 몇십만 원씩은 벌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수익률 게임을 한 근거 자료입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3만 8천 원 손실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날은 영국이 유로 연합에서 탈퇴를 하는 날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만 8천 원 정도 제가 손절을 치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초단타를 치고 아주 전문가의 영역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주식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장롱 바닥주 바닥에서 사놓고 앉아가지고 3년 동안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놨다 생각하고 주식 쳐다보지 마라. 이런 사람의 수익률하고 매일 초단타 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저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수익률 게임을 하면은요, 제가 100점 100패합니다. 왜? 그날그날 들어가서 몇십 푼에 몇 푼의 수익을 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큰 돈을 못 법니다. 500% 1000% 수익 절대 못 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수익이 투자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이 투자법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주식보다 돈 벌기 쉬운 건 없다. 주식처럼 쉽게 돈을 벌기는 쉬운 투자법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전에 지금도 뭐 부동산이 가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세상이 좀 시끌벅적하지요.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라고 해도 1년에 100% 200%의 수익을 낼 수는 없다, 도저히. 근데 주식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됩니까?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버는 비결은요, 첫 번째,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귀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이미 귀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방송물 내용이 좀 길어지고 꼰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긴 이야기를 지저불거리니까 에이 이러고서 방송 끊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보다 더 큰 수익이, 5배, 10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이상, 2년 바닥에서 사놓고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명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초단타를 쳐도 저도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희 카페에서 현재 저희 카페 회원들이 매수하고 같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주하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하고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꿈꾸셔야 됩니다. 자, 어떤 미친놈이 카페명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글을 적게 이런 카페명을 쓰겠습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1, 2년 안에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5년 전서부터 매년 100개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하락한 종목이 없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이 카페는 뭔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 저 같으면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 저 같은 고수를 만약에 웹서핑을 해가지고 보게 됐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 24시간 잠을 안 자면서 이 분석 시향거를 다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할 겁니다. 자, 단어 확인 못해도 10분지 1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카페 지금 현재 회원들입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다 동영상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를 만난 분들 중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여기 26,280분의 기적 카테고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3년의 기적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왜 의미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바닥을 찍은 종목은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그 종목이 300%로 올라가든 500%로 올라가든 2000%가 올라가든 종목마다 수익률은 다르지만 어떤 유형으로 해서 다 똑같이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3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3년 후를 저를 믿고 저에게 인생을 맡기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3년 후에 그때는 완전하게 통으로 바뀌겠지만 이미 몇 달 후 6개월 지나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의 수익률 어제도 올렸습니다. 어제도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머스마님 수익률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상한가 578% 125% 자,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짜집게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AMI 며칠 전에 제가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니어니어님이라고 있죠. 니어니어님. 자, 여기 보시면 475%도 있고 119%, 107%, 이미 뭐 203%도 있고요. 수백 프로 친 종목 중에 꼭지 못뺏가 친 종목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200%짜리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고 475%짜리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이 아직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 분석 시향을 믿고 지금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나를 따르는 자 이 카페의 방장은 사기꾼이고 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수익률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는 이 카페 회원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저한테 쪽지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처럼 수익률을 바탕 화면 캡처를 못하는 이유는 저를 만나기 이전에 물린 종목, 크게 손실난 종목을 아직까지 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째로 올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자, 약 6개월 전에 저를 만난 바람님 수익률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88%, 76%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밑에도 손실이 있습니다. 이제 잘 매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손실이 난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도 이제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큰손아님 20.5%
자, 여기 자세히 3년의 기적을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뿡뿡님 보시면 63% 이렇게 쭉 있으면서 손실이 밑에 좀큰 것도 있습니다.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이전의 투자 습관대로 분할 매수를 제대로 못해서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아는 지식이 100이면 백전백승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80밖에 없으면 80%밖에 못 먹습니다. 자, 이 3년의 기적, 이 3년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들어와서 다 보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카테고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를 보면 100에서 1000% 예측 시리즈 122탄, 1000%, 1000%, 300%, 500%, 또 여기 1000%.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여기 몇 프로 수익 중이라고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막 올라옵니다. 자, 93탄, 현재 145% 수익 중, 자, 95% 수익 중, 80% 수익 중, 90% 수익 중. 자, 요거는 200% 수익 중, 100% 수익 중, 여기 수익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현재 100% 수익 중. 자, 40%, 100% 수익 중, 90% 수익 중.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뭐하러 100%, 200%씩 올라간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뒤에 글자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 초보자가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흔한 말로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귀인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지금 있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년 전만 해도 작전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카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네이버에 카페를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다 눈탱이를 치고 개미들 전 재산을 다 피를 빨아먹고 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면 뭐 광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 광고 이런 거 보면 기사성에 막 낚입니다. 흔한 말로 20억을 갑자기 번 여자의 사연은 뭐 고급차를 몇대 가지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의 사연은 뭐 이런 걸들 아뭐 그런 데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눈탱이 당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광고로 도배를 하는 그런 카페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내가 그동안 몇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번그 피땀 같은 재산을 전부 다 사기꾼들 입속에다가 쳐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깡통 차고 패가망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9%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공지창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잠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물이 녹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하니까 녹음이 안 되던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내용글도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천천히 다 발품을 팔아서 읽어보시면, 아, 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확신이 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 한 20분 넘게, 한 20분에서 뭐 한 30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한 3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아, 이건 말이 꼬이네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추천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이거는 2016년도, 2015년도 중에서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2017년도 초에 추천한 종목이 있고 지금도 추천드린 종목이 있고 다 뒤섞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바닥에서 지금 현재가는 종목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 여기가 1,000원입니다. 약 1,000원 대비 2,000원까지 올랐다가 100% 상승분 주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1,400원 대비 지금 4,200원 올랐으니까 뭐 얼핏 계산해도 150% 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3,500원 대비 9,000원까지 갔으니까 25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저는 이 종목이 500% 갈지 1000% 갈지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믿고 1년, 2년 후에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2,400원 대비 8,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00% 가까이 올랐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0% 중에서 150%에서 200%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여기를 추가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9,000원을 넘게 간다면 이 종목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가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1,500원 대비 4,500원까지 200% 넘게 오르다가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850원 대비 지금 4,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5, 8이 40, 원금 포함해서 400% 수익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바닥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 거죠. 지금 2년째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꽃이 터지는 겁니다. 2년째 기다리고 났더니 이제 이 종목이 지금 400%를 치고 여기서 따블만 쳐도 800%를 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600원 대비 1300원 100% 상승하고 지금 금액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초대박입니다.
바닥 분석가 1200원 대비 지금 현재 8000원 올랐으니까 얼핏 대진 잡아도 벌써 600% 넘게 수익을 나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견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견뎌서 이제 다시 7500원대를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더블만 터져도 1000%가 넘는다.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닥 분석가 1400원 대비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프로수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종목입니다. 3500원 대비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어림잡아 500%, 원금 포함해서 500%.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은 거의 1000%를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중대 기로점에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매수했죠. 주가를 쫙 뺐습니다. 그래서 2600원대 여기서 다시 2차 바닥 찍을 때 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선택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2500원 대비 약 100% 상승 중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 자, 바닥 분석가 약 1100원 대비 2500원 올랐으니까 1400% 오른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무진장 많이 매수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1000% 가까이 쳤으니까 제가 이 종목을 아예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자, 아리온입니다. 여기 아리온이라고 나오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바닥 약 얼마인가요? 이게 한 1200원 정도 아니네요. 이게 액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액면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가 뭐 한 200한 몇십 원 꼴인데요, 액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몇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270원 대비 2500%가 이제 2500원까지 대충 잡아서 올라갔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000%가 넘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온입니다. 자, 많은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 아리온 시황 분석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의 회원님 해뜰날 이분 저랑 인연 끊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죠. 액면가 분할 이전이니까 지금 액면가 바닥이 아까제 10분지 1토막이 났으니까 230원이니까 완전 바닥에서 매수하신 거죠. 자, 이분 아마 1000%는 커녕 100%도 못 먹을 것이, 못 먹었을 것이다. 니어니어님, 1000%는 아마 못 먹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지만. 자, 올리브님, 올리브님, 인연 끊어졌습니다. 자, 흑조님, 2350원. 자, 이 흑조님도 1000% 다 못 먹었죠. 자, 보름달님, 대박내라, 화이팅해라. 자, 이때 당시에 제가 바닥에서 약 2300원, 2400원을 추천드렸을 때 장기 바닥가가 2100원이다, 100% 근저가가 오면 70%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해라.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저희 카페에 제가 2000원에 추천드리면서 이미 3510원, 5700원을 거론을 합니다.
바닥 분석가 1300원 대비 272% 수익 중입니다. 자, 처음에 애초 바닥가는 1300원입니다. 1300원인데 25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액면 분할이면 1300원이 아니라 130원이 되는 거죠. 130원짜리가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2000%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제가 이제 완전 바닥에서 분석 드렸을 때고, 지금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들 2400원 보름달님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2016년도에 2차 추천 드렸을 때에 그때의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의 분석 시황.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200원 2300원 2차 추천 드렸을 때에, 자, 상한가를 쳐가지고, 상한가를 쳐서 308%니까 자, 2000원일 때 상한가 치니까 벌써 이미 7700원 9300원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를 미리 예측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바구스님들 나중에 7700원에도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해서 꿈의 수익률 1000%가 제가 애초 처음에 분석 드렸을 때 22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고, 자, 2016년도 작년에 저를 만나셔가지고 늦게 2차 바닥을 잡을 때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그 분석과 대비 약 100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1250원 홀딩 중 저희 카페 회원님들 나오죠. 그래서 바닥 분석 이후 1560%네요, 정확히. 요거는 2차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1차에 추천드렸을 때는 약 22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013년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추천드리고 다시 2차 바닥을 찍을 때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시 2차 추천을 드려서 그 이후로 요때죠. 요때 2차 바닥입니다. 자, 1차 바닥이 언제였던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을 쳤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간단하게 회비 안내를 보여드릴 텐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현재 물린 종목, 이런 종목에 앞으로 수익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잠재 자산 정보를 가르쳐 드리면서 매수할 종목이다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황 분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기꾼들한테 속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귀에 이런 종목이 앞으로 대박 칠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하는 분이 있다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이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제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 대비 95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약
원금과 포함해서 950%의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1년만 기다리면 너희들 1억이 9억 5천만 원이 되고 10억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드리고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제 게임이 끝났죠. 끝났는데 저희 카페에서 많이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1000% 먹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기서 거의 다 팔아먹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100% 정도 올라오니까 100% 올라왔다가 주가 조정받고 조정받고 조정받으니까 여기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 제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 종목도 또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졌는데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한 방에 죽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 종목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코입니다. 자, 지앤코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앤코입니다.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1년 동안만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지앤코 검색했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앤코 당첨, 지앤코 당첨, 지앤코 당첨, 상한가 당첨 22% 수익 중이죠. 2014년도 9월 17일 날 바닥에서 추천드리고서 22% 수익 중입니다. 지앤코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저희 회원들이 매수한 것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1150원 22%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왜? 이 종목은 저가 추천드렸을 때 이미 1000%의 목표가를 잡고 추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온다. 강력 홀딩해라. 상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더니 75% 수익이 터지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쳤습니다. 미리 예측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그랬더니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왔죠. 저희 카페 행복나누님, 이제는 인연이 끊어진 분입니다. 이분도 1000% 절대 못 먹었습니다. 다 팔아먹었죠. 근데 이 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 니어니어님 지금도 있잖아요. 니어니어님 135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거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다 파셨을 겁니다. 자, 올리브님, 흑조님, 삼각봉님 이렇게. 자, 88% 수익 중입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해라.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이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될 거다.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홀딩해라. 험난한 여정이라는 게 뭔가,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죠. 이런 거를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1000원인데 이미 1000원이었을 때 상한가를 쳐가지고 88%니까 2000원이 안 왔을 때 먼저 3300원, 4500원, 4600원을 미리 거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00%는 더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죠.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미리 1차 저항, 2차 4500원, 4600원 바닥에서 80% 올랐으니까 1000원 대비 80% 올랐으면 약 한 1800원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미리 3300원, 4500원을 거론을 합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거죠. 왜? 이 종목은 1000% 갈지 알고 추천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기다려 봤더니 174%니까 1000원에서 뭐 174%면 200% 잡아도 3000원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여기서 거론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황 분석 자료 해가지고 이게 초대박이
100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여러분들 자 보시고 지금 있습니다. 자, 지앵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두 종목만 공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현재 추천하고 있는 종목에 안내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 분석가 1600원, 자, 대충 잡아서 1600원 대비 지금 4800원이니까 얼추 잡아도 200%가 넘습니다. 아직 꼭지 매도 아직 한참 멀었다.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2000원에서 4000원 100% 오르고 난 다음에 상승분의 50%를 반납하고 지금 6개월 넘게 바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입니다. 자, 이 종목 1500원 대비 6000원이니까 약 한 200% 넘게 올랐죠. 아직까지도 홀딩 중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료가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아직까지도 초대박이죠. 1200원 대비 지금 5000원 올랐으니까 500% 약 400% 넘게 상승 후 조정 중입니다. 이것도 얼핏 봐도 200% 넘고요. 이 종목도 지금 200% 가까이 넘습니다. 이 종목은 한 350% 수익 중이고요. 이 종목은 단기 100%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바닥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매집 작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바닥 3,500원 대비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400% 상승 후 조정 중입니다. 이것도 100% 이상 상승 후 조정 중. 한 280% 상승 후에 조정 중. 아직까지도 홀딩. 이것도 150%. 이거 한 300%. 바닥 분석 약 250% 상승 후 재반등. 아직까지도 홀딩 중입니다. 요 종목은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려서 이번에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 종목 대단히 괜찮다. 그 정도만 제가 힌트 드립니다. 이 종목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자, 일단 33편으로 현재의 33종목입니다. 33종목인데 요 정도로 1편 간단하게 녹음 드리고 다시 2편에 대해서 나머지 한 50개 종목 보여드리면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은 2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 2부에서 제가 공개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사놓고서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알바를 하든 월급을 쪼개서 아니면 생활비를 쪼개서 여러분들이 장롱에다가 매일매일 적금 들듯이 한 주 한 주씩 사서 모아가지고 장롱 안에다가 탁탁 집어넣고 쳐다보지 않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2부에서 다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